안녕하세요, 스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제 질문은 굉장히 네. 짧습니다. 길겠다, 또말 나오는 폼. 스님, 말씀 너무 재밌고 진짜 가슴속에 많이 와 닿습니다. 아, 제 질문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에 진짜 나쁜 놈도 많고 좋은 분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범법을 저지르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저는 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할 때도 있고 회의가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도 살짝 조금 못되게 살아볼까? 미운 사람 살짝 미워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진 않고 또 그렇지 않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마음으로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바르게 잘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으면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싶으면 나쁘게 살고, 그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도 없고, 나쁘게 살아야 되는 게 좋다는 의무도 없고, 또 나쁘게 살아도 저 사람 잘 되네 할때뭘 기준으로 해서 잘 된다는 거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나? 그럼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거예요? 지위를 갖고 평가를 하나? 돈을 평가를 하나? 그 자기가 지금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봐서도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간도 간혹 있지. 그러면 감옥에 죄지고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도 천지야. 그거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100명이 하면 90명은 나쁜 과보를 받고, 알았어요? 그 중에 한 5명이나 10명은 나쁜 짓 하고도 좀 피해가는 놈이 있어. 또 착한 짓 하면 한 90명은 그래도 좋은 과보를 받는데, 그 중에 한 10명은 좋은 일 하고도 누명 써가지고 나쁜 과보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거 받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 예외. 저 인간은 왜 저랬냐?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받을 확률이 나쁜 일 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그리고 착한 일할때 행복할까? 나쁜 일할때 행복할까? 자기 스스로도 착한 일할때 조금 나쁜 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행복해. 그러니까 나쁜 일 하면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조금 자기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이왕제 할 바에야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게 하는 게 좋아? 손해되는 거 하는 게 좋아? 이익되는 게 좋아. 다시 말하면 담배를 피우면 100%다폐안 걸릴까? 아니야. 안 피우면 안 걸릴까? 아니야. 담배 피우면 폐안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암 걸리기 싫으면 확률이 조금은 높은 거안 하면 돼. 피워도 안 걸리는 사람 많아. 안 피워도 걸리는 사람 많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만 자궁암이 있을까? 수녀님이나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나 이렇게 전혀 이성관계 없는데도 자궁암 걸린 사람이 있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률은 남편을 미워하고 싫은데, 부부관계를 맺기 싫은데 막이 바람 피웠다 아까 저기처럼 몸에 손도 대기 싫은데 그래도 부부는 살아야 된다 이러면 자궁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까 굳이 그 나쁜 결과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시차가 있어. 즉 해가 제일 길 때가 6월 22일, 3일 아니에요. 그럼 그날이 제일 더워요? 아니, 한달 뒤에 제일 더워. 해가 제일 짧은 동지 진화가 한달 뒤에 대한 제일 추워. 시차가 있어. 뜨거운데 손 대듯이 딱 대자마자 아 뜨거 이렇게 즉시 오는 것도 있고,
뭘 음식을 잘못 먹으면 한 시간쯤 있다가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3일쯤 잠복했다가 어때요?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병도 이게 낫으로 손을 베듯이 탁 대면 바로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한 3일, 어떤 거는 5일, 어떤 거는 지금 뭐예요? 이 에이즈 같은 거는 뭐 7년씩 잠복기간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에 괜찮네 이러면 안 돼. 그 시차가 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아 저 괜찮네 이런 평가가 들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솔직하게 말해가 자기 나쁜 짓 하는 거하고 좋은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또 돈이 뭐가 착한지는 뭐가 나쁜지도 지금 쉽시 정할 수도 없어. 주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해가 자기 착한 일하고 살기가 자기가 쉬울까 나쁜 짓하고 살기가 자기가 쉬울까 자기 같은 경우에는 착한 일하는 게 마음은 편하죠. 근데 주변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득을 볼 때 보면 화가 그럼 자기 남편 하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 아까 저기처럼 딴 남자 하나 이래 몰래 숨겨놓고 사는 게 쉬울까? 당연하신 말씀을 숨겨놓고 사는 게 쉬워? 제 남편이랑 사는 게 쉽죠. 그러니까 그 숨겨놓고 사는 인간들 힘들어. 그 부러운 거 아니야.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 내가 어릴 때 이 항상 이래 대중 앞에 이래 서면 막 가슴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이렇게 100m 달리기 할 때 그 내 차례가 저 앞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차례 오면 화장실을 두 번 세 번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늘 이게 체질적으로 이거 뭐예요? 사람 앞에 잘 못 서고 조마조마하고 이래서 내가 그럴 일 있다가 이걸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일제시대 때 보면 왜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 미친 척하고 다녔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침질 흘리고 바지가랑이 내가 막 사람들 보는 데서 오줌 질질질질 누고 이렇게 해서 미쳐보겠다. 미친 짓을 한 몇 개월 해보면 이런 뭐랄까 잘 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어때요? 극복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날짜를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잡은 한다 못 하겠더라고.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좋은 일하고 사는 게 훨씬 쉽다. 나는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니고 착한 일 하는 게 살기가 훨씬 나 같은 인간은 쉬워. 나쁜 짓 하고 살기가 훨씬 어려워.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착하게 살면 뭐 돈 준다 복 준다 그래 난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주든지 말든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도움 주고 살 때가 내가 낫고 남 물건 훔치고 남 해코지하고 욕하고 살 때 내가 더 불편하고 내가 별로 내 자신의 만족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못된 짓 하고 싶으면 해. 네, 감사합니다.